7일부터 국회가 국정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경남에 위치한 공공기관도 어김없이 국감 대상에 포함됐는데 올해 설립된 우주항공청은 첫 국감과 함께 상임위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진주성과 남강 일대가 연일 화려한 빛으로 가득합니다. 5일 개막해 20일까지 진행되는 남강 유등축제를 비롯해 10월 축제 일정들 살펴봅니다. 올해는 유등축제장이 최근 완공된 진주대첨 역사공원으로까지 넓어졌습니다. 확장된 공간감을 주면서 축제와 원도심 활성화를 이어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열린 산청 한방 약초축제가 누적 관람객 42만 명, 농특산물 12억 원 판매고를 올리며 마무리됐습니다. 오는 9일까지 열리는 함양산삼축제는 개막 4일 만에 누적 관람객 2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축구공 크기의 희귀버섯 댕과일버섯이 하동에서 발견됐습니다. 최근 온난화 영향으로 국내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미진했던 관련 연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7일부터 국회가 국정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경남에 위치한 공공기관도 어김없이 국감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올해 설립된 우주항공청은 첫 국감과 함께 상임위의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22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에 들어갔습니다. 7일부터 25일까지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경남에 위치한 20여 개 기관도 국감 일정에 포함됐습니다. 첫날인 7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시작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잇따라 국감장에 나섭니다. 10일 LH를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의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11일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세라믹기술원이 산자위로부터 국감을 받습니다. 14일 열리는 한국남동발전의 국감은 전남 나주에 있는 한전본사에서 진행됩니다. 15일과 17일은 국방기술품질원과 저작권위원회의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18일은 국회 교육위가 부산대에서 국감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는 경남도 교육청과 경상국립대 등 교육기관이 피감기관으로 출석합니다. 20일 중진공에 이어 경남지방조달청과 한국은행 경남본부를 끝으로 지역기관에 대한 국감이 종료됩니다. 올해 출범한 우주항공청이 첫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국회 가방위는 직접 사천청사를 찾아 현장 시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은 8일 가기부청사에서 국감을 받습니다. 과방위는 오는 22일 사천을 찾아 임시청사를 둘러보고 같은 날 카이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국감에서 제외됩니다. 11일부터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개최 때문입니다. SCS 강윤성입니다. 요즘 진주성과 남강 일대는 연일 화려한 빛으로 가득합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개막한 건데요. 개막일에는 화려한 불꽃놀이와 드론쇼도 펼쳐져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끌었습니다. 올해 유등축제를 비롯한 10월 축제를 살펴봅니다. 김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진주의 관광 캐릭터 하모가 밝게 빛나고 진주 건무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유등에도 불이 켜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하늘에는 천여대의 드론이 날아올라 진주의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대한민국 명예 문화관광축제인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개막해 본격적인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초온점 등식에 대미를 장식하는 화려한 불꽃놀이는 방문객들의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불꽃놀이랑 드론쇼 봤는데 생각보다 화려하고 예뻐서 놀랐어요.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는데 신기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여기 와봤거든요. 그때는 불꽃놀이나 이런 드론쇼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볼거리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이 축제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 축제에는 인기 드라마의 모습이 담긴 K컬처 등과 경남의 우주항공 도시 도약을 기원하는 우주항공 등처럼 새로운 등도 마련됐습니다. 매년 보는데 그래도 매년 등이 맨날 바뀌거든요, 종류가. 그래서 매년 똑같은 그런 등이 아니어가지고 새로운 것 같고. 유등공원과 진주남강 유등전시관, 진주대첩 역사공원까지 축제장이 넓혀지고 개천예술제 등 다른 10월 축제 구간에도 수상유등이 설치됐습니다. 개천예술제의 문화예술 풍물시장도 5일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각종 먹거리 부스와 함께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홍보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각 기관의 특징을 살린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12번째 모모장터가 축제장에서 개최된 겁니다. 매년 혁신도시 내에서 행사가 개최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혁신도시에 있는 이제 인원들을 이제 원도심으로 지금 조금 이끌어 보자 이런 의미로 지금 지역 축제에 공공기관이 주체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보 부스들은 남은 기간 동안 도내 마을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무상 임대되어 플리마켓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먼저 개막한 부대 행사와 별개로 개천예술제는 오는 10일 진주성 임진대첩 개사순이단 서재를 시작으로 12일 개제식과 가장행렬, 각종 문화예술 경연 등으로 펼쳐집니다. 역사의 강 평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시작을 알린 진주남강 유등축제는 오는 20일까지 화려한 빛으로 진주를 수놓을 예정입니다. 한편 드론 라이트쇼는 오는 9일과 12일, 20일 오후 8시 전후에 수상 불꽃놀이는 10일과 20일, 오후 8시에 추가로 예정돼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완공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진주대첩 역사공원. 유등축제 시작과 함께 각종 등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공원 내 건축물의 외관과 주요 경관 훼손 등 논란과는 별개로 축제장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목표로 조성된 진주대첩 역사공원. 개장 직후 진주대첩을 형상화한 다양한 등들이 설치되는 등 유등축제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등하고 이런 게 정말 아주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 와봤는데 볼거리가 아주 많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축제장의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공원에 찾아오게끔 유도한 건데 확장된 공간감과 새로운 볼거리 등으로 또 하나의 축제 공간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작년에 왔을 때는 역사공원이 펜스로 둘러싸여져 있었는데 올해는 개방돼서 유등도 훨씬 더 많이 설치돼 있고 플리마켓도 하고 있어서 볼거리가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조성 목적 중 하나인 원도심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 효과도 이번 축제를 통해 확인 가능할 전망. 진주시는 축제 기간 중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글날 연휴와 매주 금,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총 149면의 지하주차장을 한시적으로 무료 운영 중인데 셔틀버스와 함께 교통난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축제장 확장으로 인근 상권으로의 방문객 유입과 경제적 파급 효과도 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공원과 중앙 지하도 상가 간 연결이 당장은 어렵기에 그 대안으로 축제장을 공원까지 확장해 원도심 상인들의 아쉬움을 일부나마 달래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에 준공을 한 진주대첩 역사공원, 원도심과 대단히 가까이 있죠.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도심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 식당이라든지 숙박시설 이용을 하시면서 우리 역사공원 오시면 더 재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유등축제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진주대첩 역사공원. 원도심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 등 초기의 목적을 달성해 앞서 제기된 논란들을 어느 정도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하주입니다. 산청축제관광재단은 제24회 산청 한방 약초축제 42만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초 및 농특산물 판매로는 12억 원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표 프로그램 해민선은 3,652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더 신비로운 약방페스타 1613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지난달 27일부터 10일간 진행됐습니다. 지난 3일 개막한 제19회 함양 산삼축제가 나흘 만에 방문객 2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함양군은 징검다리 황금 연휴 동안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총 24만여 명이 축제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함양 산양삼과 지역 농특산물, 먹거리 등의 누적 판매도 8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축제는 오는 9일까지 함양 상림공원에서 열립니다.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일정을 끝내고 마무리됐습니다. 남해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엔 총 8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5만여 명보다 2만 명 넘게 늘어난 수치로
군은 축제 기간이 기존보다 하루 더 늘어난 것이 방문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광객 중심의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동의 식재료로 마련된 음식 축제, 하동을 먹다 하동 별맛 축제가 지난 6일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처음 진행된 하동 별맛 축제에는 사흘간 15,0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동의 식재료를 활용한 100가지 메뉴가 방문객들에게 선보여졌으며 행사 기간 동안 하동 솔잎 한우와 참숭어 등의 무료 시식회도 진행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둥그런 모양이 눈깔 사탕을 닮았다는 댕구알 버섯이 하동에서 발견됐습니다. 개체수가 적어 연구가 어려운 희귀하다고 알려진 버섯인데요. 최근 발견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구공처럼 생긴 크고 흰 물체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6일 저녁 호박을 캐러 밭으로 나간 오호준 씨가 발견한 댕구알 버섯입니다. 박인 줄 알고 처음에 그리 생각하고 있다가 유튜브에 한번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번 보니까 그래 이게 댕구 버섯이라고. 둥그런 모양이 눈깔 사탕을 닮았다고 해 붙여진 이름인데 희귀 버섯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댕구알 버섯입니다. 20인용 밥솥과 비교해도 크기가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촉감은 밀가루를 만지는 듯 말랑말랑합니다. 남성 성기능 개선에 좋다는 속설이 퍼지며 고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효능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개체수가 적어 연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도 이처럼 댕구알 버섯이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버섯이 자라기 좋은 고온 다습한 환경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강수량이나 뭐 기온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는 애들이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돌아다니 제주도에서는 뭐냐 강귤밭에도 나오고요. 희소성으로 주목받았지만 기후 변화로 전국 곳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댕구알 버섯. 미진했던 관련 연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가 e스포츠 대회에서 우승한 재휘담 선수를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재휘담 선수는 지난 8월 열린 제16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에서 FC 온라인 개인전 부문 1위로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안현수 경남 e스포츠 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조규일 시장이 참석해 지역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진주시민축구단이 2024 K4리그 홈 최종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진주시민축구단은 지난 6일 진주종합경기장에서 펼쳐진 리그 2위 전주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 3-2 역전승을 따냈습니다. 리그 9위인 축구단은 오는 26일 서울에서 11위 서울 중랑축구단과 2024 K4리그 마지막 경기를 가집니다. 사천시가 일식 요리사이자 유명 유튜버인 김민성 씨를 사천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박동식 시장과 김민성 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사천시 대방동 출신인 김 씨는 일타쿠마라는 이름으로 SNS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어나 희귀 생선을 해체하고 요리하는 방송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 3년간 사천시 수산물과 관광 자원을 알리는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경남도가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합니다. 현재 밀양에 운영 중인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에 더해 경남 서부와 북부권에도 시설을 조성합니다. 총 160억 원을 투입해 사천과 거창에 각각 11실에서 13실 규모로 짓게되며 2026년에 착공해 이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H가 1년 이상 무단 결근한 직원에게 급여로 8천만 원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LH 임직원 복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LH는 지난 2022년
건설공사 현장 사업소에서 일하던 LH 직원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새 근무지에 몇 차례 출근 후 370일 넘게 무단 결근한 A씨에게 별도 조치 없이 급여 7,500만 원과 생활비 320만 원 등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조사에 나선 LH는 지난 1월 해당 직원을 파면하고 관련 부서장들에게 감봉 징계를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천의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사천시 한 도로포장 공사장에서 옹벽 타설 장비를 옮기던 중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공룡 발자국 확서지인 경남 고성에서는 공룡을 주제로 한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공룡 엑스포는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말하는 공룡이 화제인데요. 다양한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공룡 엑스포 현장,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고성 공룡 엑스포가 열리는 당항포 관광지. 이른 아침부터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곳은 특별 전시관. 라이노 이구아나 등 희귀 파충류를 볼 수 있고 직접 고고학자가 돼 모래사장에서 공룡의 뼈를 찾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공룡 뼈 찾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공룡이 움직여서 재미있었어요. 올해 엑스포에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가 처음 마련됐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은 진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마치 살아있는 공룡과 대화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엑스포의 꽃으로 불리는 퍼레이드는 지난해보다 인력과 장비를 두 배 가까이 늘려 규모가 커졌습니다. 또 4D, 5D 영상관과 공룡 모형 등 콘텐츠도 더 강화됐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걸어 다니는 거랑 바깥쪽 이런 거로 많이 다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뭐 건물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형 같은 것도 되게 많아지고 해가지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 고성군은 어린이 위주였던 엑스포를 서커스 공연과 LP 카페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기획했습니다. 주 고객층인 어린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부모들 그리고 또 어른들 같이 와서 놀거리, 먹거리, 그리고 즐길거리를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번에 행사를 마련을 했습니다. 공룡과 나를 주제로 열리는 고성 공룡 엑스포는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진주 시민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진흥협의회 회의가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부의장을 선출한 협의회는 올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개최를 공유하고 내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임기 2년인 체육진흥협의회는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스포츠 마케팅 추진이 안건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지난 5일과 6일 산삼축제장에서 로컬 브랜드 함떡의 시식 홍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전문가와 군민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은 함떡의 상품성과 지역성, 대중성과 독창성 등을 평가했으며 축제 방문객 대상 시식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한편 함떡은 지난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함양 대표 먹거리 선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한국전력 노사가 사천을 찾아 해안정화 활동을 가졌습니다. 7일 한전 본사를 비롯해 충북 인천 지역 직원 50여 명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행사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한전은 사천시의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한전 직원들은 선박을 이용해 사천시 저도에 도착한 뒤 해안가를 돌며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한전은 10월 한 달간 총 3차례에 걸쳐 사천에서 해안정화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국전력 노동조합 현기수 교육문화국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제품마저도 이 해양 환경이 오염되면서 우리 몸에 축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탄소 중립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해양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정화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바다를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온의 영향으로 피해가 확산된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돼 지원금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7일 진행된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송민영 장관은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를 완료했다며 다음 달쯤 벼멸구 피해 지원금이 교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일 기준 경남 지역은 4,200헥타르의 피해 면적이 집계돼 전국에서 세 번째로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뱃물림 사고 출동 3건 중 한 건은 9월에서 11월 가을철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올해 경남 지역 뱃물림 사고 103건 중 38건이 9월달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최근 5년간 뱀 포획 출동 3,200여 건 중 39%가 가을철 집중됐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야외 활동 시 긴 막대로 주변을 살피고 뱀 발견 시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동경찰서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를 막은 하동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박동석 하동경찰서장은 최근 하동농협을 방문해 서장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달 27일 보이스피싱에 속아 통장에서 다액 현금을 인출하려는 피해자를 설득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부 경남 축제 돋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제5회 진주시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 대회가 8일 오전 10시에 진주 스포츠파크 축구장에서 시작됩니다. 전국체전 성화봉송 맞이 행사는 8일 오후 3시 20분 시청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제7회 하동예술제 개막식을 8일 오후 2시 30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동군 읍면 노래교실 경연대회가 8일 오후 4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제19회 함양 삼삼축제 콘서트인 함양은 8일 저녁 7시 삼삼축제 주무대에서 열립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청명한 가을 하늘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 외출하거나 나들이 즐기시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1도 이상 벌어지면서 체감온도가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이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13도, 사천 1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4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겠습니다. 서울과 세종, 광주는 종일 맑겠고 부산은 오후에, 제주는 오전에 가끔씩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3도, 세종 12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3물, 만조시각은 밤 11시 32분, 간조시각은 오후 5시 5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많이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